맞다. 오늘 수영대에 준서가 첫 번째로 나간다면서? 네, 할머니. 많이 먹어야겠다. 요란 떨지 말고 그냥 기부해. 그럼 효과 있나요? 생각보다 규모가 커져서 예비비 출연 좀 더 해주세요. 네가 재단하면서 잡아먹은 돈이 800억이야.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는 1000억 이상이에요, 아버지. 800억 꼬라박고 1000억? 그거 수지 맞는 장사냐? 재단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비 가르쳐? 잘난 척은? 아침상에서 그만큼 하셨으면 애들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예 알아들었으면 아침마다 내 입이 왜 아파요? 사람들은 날 기부천사라고 하는데 아버지만 모르셔? 엄마, 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뭐 할 말씀? 엄마가 예전에 그랬잖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면 돈이 없는지 생각해보라고. 돈 좀 넣어줘. 어쩜 네 아빠랑 그렇게 반대니? 아빠 닮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안 닮으려고 했지. 나 같은 효자가 어딨어? 엄마 이제 남자를 만나야겠다. 내 얼굴이 남자로 보여? 그래. 예전엔 널 보면 네 아빠가 보여서 엄마 외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안 보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래서 이젠 외로우시다? 남자 소개시켜줄까? 이번 행사 마무리 잘해. 다음번엔 천직으로 심장부로 들어갈 거니까. 오빠! 어, 잘 잤어? 아, 너무 잤나 봐요. 시간이 이렇게 늦은 줄 몰랐네. 코피디를 되게 잘하고 좋다. 현우도 아직